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죠. 각 정당들도 저탄소,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같은 기후 공약들을 앞다퉈서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체 지역구 후보들 중에 기후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는 4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309억 원.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으로 국내 철강, 알루미늄 등 수출 기업들이 내후년부터 해마다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고해야 하고 그에 따라 비용이 매겨집니다. 명문 문서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요 구조를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규제 대상인지 모르는 중소기업도 엄청 많습니다.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 특히 탄소 배출 감축과 저탄소,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은 곧 경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인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바로 이것이 국내의 산업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각 정당도 일찌감치 다양한 기후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기금 2배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할 기후경제부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정당이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내세웠는데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여야가 엇갈렸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할 겁니다. 그래서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기업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아리백 경쟁에 밀려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의장국 벨기에는 국제원자력기구와 공동으로 화석연료 감축과 에너지 안보 등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원자력 정상회의를 연바했습니다. 반면 국내 유권자 약 60%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청정에너지 전환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꼽았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거대 정당들이 기후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점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용두사미가 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전체 696명 지역구 국회의원 여야 후보자 공약을 전수조사했더니 개발 공약만 넘치고 기후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는 24.1%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개발 공약 속에서 기후 공약을 찾는, 마치 숨은 그림을 찾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총선.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후보와 정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탄소 배출 산업에서 이제 저탄소로 전환하거나 순환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